꼼짜는 되게방입니다. 네, 여름을 준비해요. 여름용 남자아이 민소매 나시티라 그러나요? 구멍 숭숭숭 뚫리는 이걸 하는데, 제가 예전에 도안 그릴 때는 면사 3mm로 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3.5mm로 바꿨어요. 그래서 실은, 네, 바늘 이야기 코튼 3. 3.5mm로 뜨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성길게 나와요. 이거를 3mm로 뜨니까 되게 좀 딱딱해요. 그래서 하드하고 무거운 느낌도 좀 있고 해서 얘를 3.5mm로 해서 한 남자아이 4세? 3, 4세 용으로 될것 같아요. 3, 4세 용으로 될것 같고, 지금 저는 코수를 뒷판은 그냥 메리야스로 될 거고, 앞판에는 구멍무늬, 이게 요 무늬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지금 조금 떠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 설명하면서 또뜰 건데, 이렇게 구멍 숭숭숭 다이아몬드 무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처음 선명부터 뒷판은 민자로 가고요, 메리야스로. 뒷판은 몇 호를 잡으시냐면 지금 84호를 잡았어요. 84호를 3.5mm 바늘로 잡았어요. 메리야스로 쭉 두고요. 여기까지 지금 54단을 떴어요. 54단 뜨니까 한 16cm 정도가 나와요. 16cm 정도 나오고, 이 겨드랑이 이제 줄여서 이렇게, 그리고 겨드랑이 줄여서 이렇게 줄이기 할 거고요. 어깨, 그다음에 여기 뒷목 처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어깨는 14코 남길 거고요. 여기는 16코 뜨고 두번 줄여서, 예, 뒤에 어깨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는 그냥 코바늘로 되돌아뜨기로. 남자아이들은 별로 아이템이 많지가 않아요, 뜰 게. 그래서 요 러닝을 남녀 거의 공용이 될것 같긴 한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고 색상 저기 하시고 테두리를 피코뜨기로 하셔도 되고, 남자아이들은 그냥 되돌아뜨기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고. 이게 지금 어린아이라서 혹시나 머리 요 라운드 사이즈가 안 나오면 한쪽 어깨를 터야 될 상황도 생겨요. 이렇게 여기를 터서 어깨 부분에 이렇게 해서 단추를 하나 달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라운드를 봐서. 진짜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잘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그 입는 거 싫어할 경우에는 터서 구멍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판은 지금 뒷판은 메리야스 게이지라 그냥 84호로 되는데요. 앞판은 저기 뭐지, 구멍 성김 무늬로 되기 때문에 게이지가 조금 더 늘어져서, 커져서 코수를 좀 줄여요. 무늬뜨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어깨는 똑같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밑단은 처음에 시작은 79호. 무늬뜨기 때문에, 무늬뜨기 코수 맞춰서 좌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나오는 무늬를 하기 위해서 79호로. 여기는 3코 뜨고 시작을 하고, 뒤는 뭐 이렇게 된거 얘까지 포함해서 3코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2코가 플러스 되고 해서 여기는 3코, 앞판은 3코, 뒤에는 2코, 2코, 5코로 됐죠? 왜? 2코. 그렇게 해서 79코로 나와서 무늬뜨기는 제가 이거 좀 설명해드리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뒷판 겨드랑이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라, 지금 제가 다 떠나서 메리야스 일단은 코 잡는 것부터 일단 먼저 해보고 이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는 일반 코 잡는 걸로 해서 테두리를 다시 코바늘로 돌릴 거라 꼬맬실 좀 남겨주시고, 여기가 지금 센치가 얼마나 오냐면, 84 하면 아이들 사이즈가 3, 4세니까
그래도 좀 넉넉할 것 같아요. 35cm 정도 나와요. 시접 빼고 말렸는 거 빼고도 35, 판판하게 하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35cm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3.5mm 바늘로 몇 코를 잡으시냐면 85코를 잡죠. 코 잡는 거 처음에 고리 해서 이 구멍에 빼시고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서 코 고리가 만드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밑으로 들어가서 얘를 가지고 내려와서 일반 코 얘를 이렇게요 84코를 만드시면 돼요. 84코 만드시고 메리아스 뜰 때 첫 단은 안 뜨기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메리아스는 얘가 지금 코 만들어지는데 겉면이고 뒷면이 돌려서 뜨기 때문에 여기서 안 뜨기 뜨시면 메리아스 앞면에가 이렇게 절무늬가 나와요. 동글동글 매듭 무늬가 아니라 빗살 무늬처럼 절무늬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84코 잡고 안 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에서 메리아스로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코 잡으시고 뜬 걸로 보여드릴게요. 초코 잡는 거 알려드렸고 이만큼 떴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를 잡아서 뒤에서 안 뜨기를 하고 오시면 이면이 여기가 겉면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안 뜨기 한번 뜨고 겉뜨기 한 단 뜨고 해서 얘를 54단을 떴어요. 뜨고 여기서부터 코 줄이기. 왜 코를 줄일 거냐면요. 이걸 계산을 들어가면 84코 나누기 지금 여기가 보통 나시로 마무리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한 7등분 하면 돼요. 그 7로 나누시면 7, 1은 7, 7, 20, 12코 정도. 12코 정도를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12코 줄일 거면은 3개부터 시작해서 3, 3, 2, 2, 10이죠. 하나, 하나. 3, 3, 2, 2, 6, 8, 10, 11, 12 그래서 12코 이런 식으로 그럼 3코 마감하고 이게 보통은 여기다 단을 다시 뜨실 것 같으면 6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8 달리는 애들은 8로 나누시고 해서 게이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전체 코스에서 나누기를 해서 근데 이 나눈 코스를 여기도 적용하고 해서 각각 양쪽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뜨시면 여기에 3코니까 하나 둘 뜨고 엎어 씌우기는 하나 둘 셋 세 개를 엎어주고 쭉 가요 끝까지 그 다음에 반대는 안 뜨기에서 들어올 때 3코 끝까지 다 가고 반대쪽은 따라가는 거죠. 오른쪽 한 거하고 똑같이 안 뜨기에서 세 개. 안 뜨기 코에서 세 코. 하나, 둘, 뜨고. 넘기고. 하나, 넘기는 걸로 고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쭉 끝까지 가시고. 그 다음도 세 코. 3코, 3코, 2코, 2코, 1코, 1코 다 2개씩 해서 줄이기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한 번씩 줄였어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서코를 빼죠.
첫 번째 코는 빼고 두 번째 거 떠서 얘는 빼고 하나 떠서 옮기고 요번에도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쭉 뜨고 안 뜨게 들어올 때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여기 있죠? 세 개, 세 개. 그 다음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줄일 거예요. 붙뜨기는 끝까지 다 가고, 이쪽에도 이제 안 뜨기 때, 들어올 때, 두 번째, 첫 번째 코는 넘기고, 두 번째 거 떠서, 넘기기 세 번. 하나, 둘, 셋. 네. 이 다음엔 또 쭉 하고, 겉뜨기 때 다시 두 코. 3개, 이 다음엔 2개, 하나 빼고 넣어서 넘기고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또 쭉 하고 안 뜨기 때 2개, 그 다음 다시 겉뜨기 때 2개, 안 뜨기 때 2개, 그 다음에 하나짜리를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하나짜리는 앞에서 동시에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까지 줄이면 뒷판 줄이기 다 되고요. 그 다음 평단을 쭉 뒤 어깨까지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네, 보통은 지금 애기들은 여기 팔뚝이나 밑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팔이 너무 좁으면 불편하니까 한 14, 10, 10, 15 정도? 14나 15 정도 높이가 나와야 돼. 그거보다 뒷목이 또 2cm 있으니까 11.5 정도? 13 정도. 그 정도 뜬 다음에 뒤 어깨를 파는 거를 하시면 돼요. 쭉 뜨시고. 안 뜨게요. 이거 빼고 넣어서 하나 둘 다시 빼고 이거 그 다음에 또 쭉 두 개짜리 한 번 더 하자. 네. 예, 이번에도 또 두 개짜리 하나, 둘. 그다음에 쭉 하시고 안 뜨게 해서도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로 넘어갈게요. 이제 네 이렇게 셋 둘 둘 했어요. 이제 하나짜리 한 번 두 번 할 건데 하나짜리는 여기서 엎어 씌우기 되고요. 뒤에 끝에 두 개 나오면 같이 뜨는 걸로 뜨면은 줄여지죠. 동시에 그러면 앞에서 여기 한 번 하고 뒤에 끝에 저거 한 번 하고 뒤는 그냥 오시고 다시 한 번 뒤에 그리고 이제 쭉 원하는 길이 여기서부터 원하는 길이까지 또 뜨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하나 빼고 뜨고 이쪽은 엎어지고 똑같아요. 끝에 가서 두 개 같이 뜨면은 하나 줄이는 것이 됩니다. 그럼 반대쪽 뒤에 가서 두 개 같이 뜨고 안 뜨기는 그냥 뜨고 다시 한번 하시고
여기서부터 14cm, 13, 14를 뜨시면은 이제 뒷목 하는 거를 하셔야죠. 이거는 이제 실제 입을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기장은 뜨시면 돼요. 저는 이게 4살짜리 아이 거를 뜰 거라 14cm를 뜨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등판을 다 떴어요. 등판 다 떠서 이 정도는 이제 어깨 뒷목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이 지금 하나 한 타래로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실은 될 수 있으면 이 끝에서 바꿔주는 게 나아서 요거는 그냥 정리해버리고 다른 실로 떠면은 예, 새로 이어서 뜨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뒷목은 14코를 아까 남기기로 했으니까 14코. 근데 뒤에 어깨 주임을 2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6코를 뜨고 중간을 코만큼 하고 16코를 남기고 이쪽 먼저 마무리 한 다음에 여기다 실 이어서 다시 반대쪽 마무리 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 여기다 이거 실 붙잡고 새실을 다시 잡고 뜨셔요. 그래서 일단 16코 둘이 붙잡고 둘, 셋, 넷, 이 두 개 안 풀리게 묶어 주셔야죠. 여기는 묶어 주고 그다음에 16코니까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 뜬 다음에 코막음 할 코수는 새로 시작이라 여기서 다시 하나 둘 그 다음에 아까 1번을 넘겨주고 그래서 뜨고 코막음 쭉 하셔가지고 저쪽에 15코 남을 때까지 막으시면 얘가 쫓아가니까 16코가 돼요. 그래서 뜨고 엎어주고 그래서 뜨고 엎어주고 쭉 그래서 15코 남을 때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인데 아직 3코, 4코는 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얘기를 하면 이쪽에 15코 되면 얘까지 있어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이거 이렇게 풀으시면 넘기고 그대로 살리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16개 됐으면 쭉 뜨고 안 뜨기 뜨고 여기까지 요것만 먼저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16코 쭉 뜨고 안뜨기 뜨고 돌려서 줄이기 그리고 안뜨기는 그냥 쭉 오셔요. 겉뜨기 때 줄이기 해요. 한 코 목에서 여기 목쪽 목쪽에서 여기서 한 코 줄이기 두 단에 한 코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한 코 여기서 줄이기 한번 하고 예 줄이기 한번 하고 쭉 갔다가 다시 안으로 오셔요. 이따 한 번 더 하고 안 뜨기 뜨면 끝나요. 이쪽은
해서 한 번 더 줄이고 안 되게 하면 왼쪽은 끝나고 한 번 빼고 뒤에 거 떠서 오른 거 줄이기. 네, 그리고 쭉 겉뜨기 뜨고 안 뜨게 뜨면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뒷판은 완성. 반대쪽이면 그래서 안 뜨기까지 뜨고 그러면 이쪽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쪽 여기를 뜨면 돼요. 그러면은 이 네, 여기다가 실을 아까 가다가 겉뜨긴 뜨고 안뜨기 떠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안뜨기에다가 실을 묶어서 쓰시면 돼요. 안뜨기를 쭉 만들어서 뜨면 되니까 여기다가 실 안뜨기 이렇게 실 붙잡고 세로 걸 때는 붙잡고 그냥 진행해서 뜨시면 예, 돼요. 이거 안 빠지게 고정시켜 놓으시면 더 좋고요. 근데 한두 번 뜨면은 빠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안뜨기 쭉 뜨시고 한 코짜리는 겉뜨기 때 동시에 같은 단에서 되니까 단 맞추시면은 앞에서 요 끝 여기 시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되죠. 이쪽에서 시작해서 가니까 끝에 두 개 같이 뜨는 걸로 두 번 그렇게 줄이시고 안뜨기까지 뜨면 뒷판은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단 떴고 여기서 이제 겉뜨기 쭉 가면서 끝에 두 코 남으면 같이 뜨세요. 쭉 뜨다가 끝에 두 코 같이 줄이는 왼코 줄이기로 줄여버리면 한 코짜리는 똑같이 동시에 같은 단에서 되니까 안뜨기는 그냥 가고 겉뜨기 때 또 한 번 하고 안뜨기 뜨면은 뒷판은 끝 완성이 됩니다. 앞판은 무늬가 복잡하니까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해서요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겉뜨기 쭉 뜨다가 끝에 두 코 같이 뜨면 똑같이 14코 되고 안뜨기 뜨고 끝. 뜨고 예, 뒷면에는 안뜨기 쭉 이 뒷판에는 실 남기는 거 거의 안 남기셔도 돼요. 앞판 하면서 뜨면서 거기 있는 실로 연결해 가면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뒷판에는 거의 한 5에서 10cm 정도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실을 여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도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은 잘라 놓으시고 여기도 정리해서 잘라 주시면 뒷판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판 하면 같이 연결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